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박찬호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좌우하는 1세대의 범위, 가족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그 배우자 어디까지가 동1세대에 포함되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양도세 비과세를 판가름하는 1세대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이 세대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예시에 나온 것처럼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인의 어머니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와는 생계를 달리해요. 그러니까 따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본인 집을 팔았을 때 과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판정할 때 과연 동1세대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다른 예를 보시더라도 이번에는 본인과 본인의 누나, 형제, 자매죠. 이렇게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합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주택을 가지고 있고 누나도 주택 가지고 있을 때, 이때 본인 집을 팔았을 때 과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이때에도 세대 범위가 중요한 거고, 이번 마찬가지입니다. 본인과 그리고 이번에는 매형이네요. 매형이면 형제 자매의 배우자죠. 누나의 배우자니까. 이렇게 본인과 누나 세대가 동일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때 본인도 주택 가지고 있고 매형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본인 집을 팔았을 때 과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도 역시 어디까지가 동1세대에 포함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일단 이 세대라는 건 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좀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또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 가족의 범위를 보면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가 가족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의 범위에 든 사람들이 동일한 주소 또는 동일 고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같이 살면 한 세대로 본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빨간색 점선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동일한 세대에 포함되는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따로 살면 당연히 아니고요, 같이 살면 세대 포함되는데, 본인 기준으로 보면 본인의 배우자는 당연히 부부니까 한 세대고요. 그리고 본인의 형제, 자매,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본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자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의 형제, 자매, 언니, 오빠,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친정할아버지, 친정할머니. 그리고 이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 자녀겠죠.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리고 그 배우자, 여기까지가 이제 같이 살고 있으면 동일한 세대에 포함이 되는데, 참고하실 건 본인이나 배우자나 형제, 자매까지는 포함이 되지만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도 동일한 세대가 아니다 라는 거죠. 배우자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까지는 동일한 세대지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동일 세대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여기까지는 다들 잘 이해하세요. 이제 문제가 이 형제, 자매, 이제 이쪽입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포함이 안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거죠.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처남, 처제, 처형, 시아주머니, 시동생, 시누이는 포함이 돼요.
동일세대 하지만 형수, 재수, 매형, 매제, 형부, 제부, 올케, 동서는 형제자매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동일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범위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세대가 그 기준을 판단할 때 1세대인 거냐 아닌 거냐, 이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양도세니까 주로 이제 양도 소득세 판정할 때 보는 거잖아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인가 아닌가, 동일세대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고요.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주소를 달리하고 따로 살고 있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소득이 기준을 못 미치면 기준 중위 소득 40% 미만은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 따로 살고 있어도 같은 세대로 봐요. 물론 이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지만 기준 중위 소득 40% 이상이라면 그때는 따로 살고 있으면 세대를 달리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앞서 예를 들었던 그 세 가지 경우에서 과연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본인과 아버지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죠. 본인은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주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하고는 본인은 생계를 달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될 것인가? 이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1세대 해당 여부는 양도자를 기준으로 판정해요. 분명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따로 살아도 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택을 파는 이 주택은 누구 거냐면 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기준으로 따져보면 본인과 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어머니가 세대가 다른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 이번에는 본인과 이 누나 세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나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본인 기준 형제 자매는 같은 주소 또는 같은 고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동일 세대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누나가 한 세대가 돼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니까 양도세 비과세는 되지가 않습니다.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양도자를 기준으로 판정하니까 본인 기준에서는 누나는 한 세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누나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시 본인과 누나 세대가 생계를 같이 합니다. 동일 주소, 동일 거소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나가 아니고 매형입니다. 매형은 누구죠? 형제자매의 배우자. 앞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만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동일 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이 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이 동일 세대에 포함되는 기준을 알면, 특히 이제 본인과 배우자 기준,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 기준만 정확히 알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1세대 기준과 가족의 범위는 양도세에서 말하는 겁니다. 양도세, 뭐 취득세나 종부세 이쪽은 또 다른 개념이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양도세에서는 세대라는 건 이렇게 보는 거고 가족의 범위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재테크에 큰 실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